KT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에 300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 성장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. KT는 오늘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300억 원 규모의 전략 투자를 단행하고 사업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KT는 국내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모래와 기존에 진행해온 사업 협력에 리벨리온이 동참하도록 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와 검증, 또 대용량 언어 모델 협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설계 분야 점유율이 1%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 대응해 AI 반도체 기업과 협력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 성장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.